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2초씩만 꾹 눌러주세요. 꾹! 밀짚모자 해적단의 음악가 브루. 사망 당시 나이는 38세지만 부활부활 열매의 능력 덕분에 52년 뒤인 2년 후 나이 90세이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동료가 되기 이전 룸바 해적단 소속이었다. 룸바 해적단은 신세계로 가던 도중에 선장과 인원 다수가 병들어서 이탈하고 이후 구르기 선장 대리로 배를 지휘하면서 항해를 계속했지만 마의 삼각지대에 이르러 다른 해적단과의 전투에서 전원이 독을 발라놓은 무기에 당했고 최후의 합주로 빙크스의 수를 통다이얼에 녹음하고 전멸했다. 룸바 해적단의 시신들은 부르기 전부 수습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스릴러바크의 양지바른 곳에 매장되었고 우속과 프랑키의 실력으로 제법 근사한 묘비도 세워졌다. 롤로노와 조로가 파손된 유바시리까지 같이 묻어둔 것은 덤. 부활부활 열매로 되살아났지만 1년 동안이나 자신의 몸을 찾지 못하는 동안에 몸이 썩어서 뼈만 남은 모습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을 혼자 지내다가 개코모리아에게 들켜 그림자를 빼앗긴다. 샤키의 바가지바에서 골디로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루키가 있었던 것 같기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 크로커스와 인연이 있던 것으로 보아 해적단이 활약한 시기는 로저, 흰수염 같은 레전드 취급을 받는 세대보다도 한 세대 앞 정도, 무엇보다도 라분과 헤어졌을 때가 벌써 50년 전이었다. 현재 작중 등장한 해적단 중에서는 룸바 해적단이 최고 선배라고 봐도 된다. 음악가인과 동시에 검사로서 항시 소지하고 있는 소드스틱을 사용한 펜싱을 구사하는데 과거 어느 왕국의 기습부대 출신으로 검술을 익혔다고 하며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이다. 일당 내에서 조로와 같은 검사 포지션이 겹치기는 하지만 스타일이 달라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왕국 무사 출신이라는 덕에 조로처럼 선장의 명령을 중시하는 면모도 있다. 현재 밀짚모자 일당 중 유일하게 고잉메리오와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사실 브룩이 합류한 시점은 이미 기존의 고잉메리오가 명을 다하고 프랑키가 제작한 사우젠드 써니어로 해적선을 갈아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후 에피소드 오브 메리에서 미니 메리오를 타고 쇼핑을 다녀오면서 우소비 이야기를 해준 후에 알게 되었다. 모티브는 50, 6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 리듬앤드 블루스 가수 브룩 벤턴. 아프로와 튀어나온 광대뼈가 인상적으로 동그란 선글라스만 씌우면 그야말로 생전의 브룩이다. 1988년 폐렴으로 사망했다. 작가 오다 에이치로도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꼽은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닮은 사람이 일본 펑크록 밴드 시어터 브룩의 보컬 사토 타이지일지도 모른다.